중학생 아니야? 고등학생이야? 어디 고등학교야? 몰라? 삼성이고 광산인가? 선생님 조카가 거의 60인 조카지. 응? 쟤는 나이고 선생님 외갓집에 큰 누나인데 큰 누나네 아들인데 그 큰 누나가 지금 거의 80이야. 누나랑 보통 두 살 어떻게 선생님 조카가 있어. 아 조카가 아니고 동생이 있어. 유촌동생인데 유촌동생이 선생님 아들보다 두 살이 어려. 어? 그 오촌 단숙이 선생님보다 일곱 살이 어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레이냐 널바퀴에서 너의 일당량이라는 얘기를 살펴봤어요. 자, 해준 일과 해준 일과 자, 발생한 열의 관계를 봤거든요. 이게 현준 횟수지, 그치? 현준 횟수는 1에 해당하는 값이고 1에 해당하는 값이고 온도 변화는 Q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되어있어. 왜냐하면 Q는 CM 델타 T라고 해서 자, 이때 이 두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한 관계에 있다. 비례한 관계에 있고 이 비례의 상수가 이 경우에는 얼마가 돼? G분의 1이 되고 즉, Q라고 하는 값은 J분의 W가 돼서 W는 JQ 또는 J라고 하는 녀석은 Q분의 W가 되는데 이 값이 정해져 있는 값이야. 이 값을 4.2 줄 퍼 켈로리라고 표현을 해서 열이 일당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이 일당량이라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1칼로리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는 몇 줄에 해당하냐고 4.2줄에 해당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줄이라는 할아버지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줄의 실험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줄이라는 할아버지는 바보 같은 실험 장치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열량계를 갖다 놓는데 열량계는 단열되어 있는 통을 의미해 열량계를 갖다 놓고 이 안에는 물이나 기름으로 채워 그리고 이 가운데에 축을 만들어서 여기에 회전날개를 달아줘요. 회전날개를 달아주고 이쪽에 회전축을 만들었습니다. 실을 같은 방향으로 달아주고 실을 같은 방향으로 추의 질량은 M이라고 얘기해요. 이 추를 잡고 있다가 낙하시키는 거야. H만큼씩 자,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자,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지? 감소하고 있지. 보통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 증가 빨라지잖아. 빨라지면 운동
있는데 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내부는 과정에서 폭력이 일정하게 내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공사 이 회전 날개와 액체 사이의 마찰력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폭력 일정하게 내리고 있대요. 즉 보통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은 운동 에너지 증가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자, 얘는 마찰에 대한 1도 변화도 이 마찰에 대한 1은 열로 전환이 되지.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온도 변화를 갖게 된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열의 1단계 관계를 1과 열의 관계를 발견해. 바로 누구다? 줄 할아버지다. 그 업적을 따서 1의 단위를 줄이라고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를 같은 거는 둘이 있어요. 세 개 있는데 이게 100점 안 나왔어요, 과학? 어. 저 그래도 세 개가 96, 96, 95 100점이 안 나왔어요. 100점? 수학, 과학 100점은 당연히 안 나와요. 오, 가짜는 영어까지 영어까지? 그래도 영어는 왜 좀 나왔어요?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좀 나와요. 사회는 과목을 가져와요. 국어가 너무 나왔어요. 은미체도 과학 아, 나 국어 잘 나가거든. 미치안이 쉬워. 국어. 기술 뭐 이런 거. 아, 국어는 2학년 때 그거 안타깝게 두 개 틀려가지고. 에휴. 굳이 역사가 없어. 남은 게 남았어. 한국 사람 아니야? 네?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인데 국어는 어디야? 인천에. 시인부터. 인천에 모 중학교에는요. 외국인이거나 당나 다른인 아이들이 학교 인원수의 50% 외국인이나 국어 시간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걔네들은 수업 중에 번역기 사용이 허락돼요. 탐사를 이해를 못해갖고 번역기를 써가면서 그거 갖고 시험을 보네. 그것도 못하고 쉬웠는데 나는 영어 정도 잘 해보긴 할 수 있어. 한국 학점 기업이 러시아에 많이 살거든. 걔네들이 많이 다녀 러시아.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었어. 그 팀 인천에 연수구 쪽에 있는 옥면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동네에 아파트 단지에는 흑인들이 많이 살아. 되게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사람인데 주로 뭐 하러 오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를 사서 자기 나라에다 파는 사업을 하는 애가 많아. 근데 그 옥면 시장 안에 선생님 옛날에 자기가 포장마차가 있다고 그러냐. 맞지? 포장마차, 아니 실내 포장마차. 아! 실제. 근데 거기를 막 가는데 흑인 엄마하고 흑인 딸하고 들어가서는 잠을 보러 온 거야.
피하고 천천히 가면서 어떻게 잠을 보지? 하고 가만히 유심히 좀 지켜봤어. 그랬더니 엄마는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딸이 까만해봐 진짜. 인교보다 섞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까만해봐. 한국말이 엄청나게 유창한 거야. 유창한 게 아니고 그 나단이 아니에요. 좀 TV 나오네. 나단? 조나단. 나 조나단. 조나단. 아 조나단 알지. 걔는 한국말 하는데 약간 어눌하게 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아니야.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해. 현지감 없는 사람. 피부색만 빼면 한국. 어. 아 근데 완전 그런 사람 있어요. 얘기하는 얘기. 남자도 아니야? 걔는 어릴 때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고 아, 한국 초등학교 다니고 한국 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애야. 아, 아 대충. 그러니까 엄마분은 아프리카 말을 막 한 다음에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 나 3개월에 제 친구는 중국 어머니 아버지가 중국 분이신데 중국어를 못해. 중국어를 못해? 그럼 엄마가 가르쳐도 어떻게 하면은 중국에는 체육관을 잘 시킨 거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옛날에 미국에 이민을 갔잖아. 네. 선생님 아까 그 누나 내가 지금 큰 누나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었거든. 재밌고 그 매형하고 결혼을 했어. 돌아가셔서 그 나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아들이 하나인데 걔가 지금 50분 됐거든. 근데 걔 우리말 하나도 못해. 와 한국 음식도 못 먹어. 와 그건 좀 아쉽다. 김치 같은 건 먹는데 예를 들어서 미숫가루 맛있지. 아. 미숫가루 맛있지. 나 미숫가루 안 먹어. 미숫가루 안 먹어. 그 맛 어떻게 사? 그건 이거야. 한국에 이제 가끔 왔었거든 옛날에. 한국에 가끔 왔었는데 걔 오면 걔 밥상만 따로 차려줘. 치즈 먹으러.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가족들이 먹었던 부분이 반찬 덜어 먹는 경우 봤어. 아 맞아요. 뭐 김치도 집어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먹죠. 그렇지 당연히. 한국은 국그릇에 같이 숟가락 들고 먹고. 그건 쉣이 안 되겠는데. 그건 좀 코로나 때야 되겠네. 오 쉣. 그 바람에 걔 것만 반찬을 조금씩 소분해갖고. 와 설빙 같은 것도 외국인들이 뭐 큰 거 주면은 오 땡큐 하고 다 가져가서 지가 먹는데. 와 진짜? 설빙은 개인적이잖아. 설빙 이렇게 사람도 하나씩 시킬 거 아니야. 하나 큰 거 갖다가 이렇게 나눠먹는. 야 설빙은 어떻게 다 먹어. 그거 그냥 오 땡큐 하고 가져가다가 당기고 오 배불러. 설빙은 진짜 다 먹기 쉽지 않아. 외국 사람들은 큰 접시에 음식을 같이 넣고 덜어서 먹거든. 맞아요. 배처럼 덜어서 먹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한 상에다가 많은 음식을 넣고 먹질 않아요. 식구죠.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잔치 때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반찬이 한 7~8개도 넣고 먹지. 7개는 낮췄다. 이제 군대 가서 막 과고 가면 그렇지겠지. 일식 4찬인가 3찬인가 내가 일식 3찬 일식 밥 한 끼랑 반찬 3개 내지 4개 반찬 먹지. 그치야 그중에 하나가 조금 김치야. 김치 올갑도 김치는 패시도 잘해서 참고로 진상과 가게 되면 고기를 엄청나게 먹게 돼. 오 가자 선생님. 아 진상하고 가야겠다. 선생님 알고 있는 선생님 알고 있는 학교 중에 가장 급식이 맛있는 학교가 진상과학교가 오 괜찮네. 진상과학교 내가 진상과학교 안 가려고 했는데 진상 주는 별로네. 어디나 그래. 진상과학교는 지금 되게 맛있는 학교로 유명해. 맛있는 홈립스틱 맛있는 맛있는 학교. 자 열심히 공부해서 진상과학교 이게 몇 킬로인가. 근데 그 학교도 괜찮다. 왜 한동훈 딸이 다녔다고 하는 학교가 인천에 있지? 체육고등학교. 체육지학교예요. 학지학교. 체육익은 뭘 발견한 사람이야? 체육익. 체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름을 딴 건지 집안의 이름을 딴 건지 모르겠는데 첼비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급식이 아니고 메뉴가 있고 우와 야 학식 학교 식당이 옛날 학식도 아니야 학교 식당이 쭉 키오스크로 주는 뭐라고 해야 되시는 거? 푸드코트처럼 생겼대 우와 자기가 가서 음식을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 많이 되지 급식집을 안 내는 거지 어? 국제학교 그 학교가 선생님이 옛날에 국제학교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 얘네들 ACT, AP 물리 수업해주는데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나 아버지가 100년 돼서 손주야 돈 많이 번단 말이야 배를 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어선들을 운영한단 말이야 우와 회사인데 거기서 나온 수입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서 나온 수입도 만만치 않은데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그 정도로 걔가 거기는 이제 중학 어릴 때부터 가정들이 있단 말이야 유치원 가정,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이 있는데 보통 걔네들은 중3부터 고등학교 가정으로 가거든 그래서 중학교 2년 다니고 바로 중학교가 돼 중학생이 돼 그리고 걔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대 그때 하루는 같이 수업하던 애들이 다 포기를 하고 SAT 과정 끝나고 걔 하나만 남았고 AP 과정을 했거든 막 수업하다가 울어 왜 울어 엄마 엄마가 불쌍해요 왜 엄마가 불쌍해 딸려 그게 아니고 엄마가 자기를 이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한국인 학생 비율이 30%인가 정도 되는데 실제 가끔 한국인이래 외국 국적을 갖고 근데 선수를 뽑는데 엄마가 이 학교 불러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4년 다니는 동안에 지금 3억 몇천만 원을 썼대 우와 1년 학교가 약 1억 원 학교가 이래가지 자사고는 그 정도로 비싼지 자사고 생각보다 그 옆에 자사고 생각보다 비싼 학교 있지 포스코 고등학교 아 그거는 포스코 고등학교는 되게 재미난 게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마다 회사가 벌어주는 돈이 다르잖아 그래서 회사에서 이득금을 많이 남겨주는 그 회사들의 자식은 학위 면제야 아 그런 거 있어 근데 이득을 별로 남겨주지 않는 애들은 돈을 내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애들, 일반 애들 포스코하고 관련 없는 아이들은 학비가 엄청 비싸 2천만 원 넘는 것 같아 1년에 과학고 가봐 싸요? 과학고 거의 안 내잖아 과학감만 내잖아 거의 안 내잖아 안 내지 거의 안 내 과학감만 사립이 아니야? 근데 고기 먹는 거 매일 고기 먹는 거에 비해서 엄청 싼 바가 와 재미있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늘 학비 비싸대 학원비만 그랬는데 어? 학원비가 덜 되는데 2주에 한번 나오고 그냥 한 달에 한번 나오고 2주에 한번 나오고 방학이 아니면 학교 학원을 못 다녀 맞아 걔네들은 학원비가 위에를 들어주겠지 맞아요 자 그럼 감수한 포텐셜 에너지를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께 효도에 있다 싶다가 효도는 하고 그 다음에 효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 가 학비 안 들잖아 완전히도 없어 학비 안 들어 맞아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시스템 쪽에 가면은 삼성이나 SK 쪽에서 지원이 나온단 말이야 용돈이 많아 예를 들어서 어저께 졸업한 형이 하나 왔어 인천과학 졸업하고 연대 반도체 시스템 쪽에 들어가서 지금 3학년이거든 3학년인데 이미 삼성에 취업이 됐어 인턴 사원 하고 있어 학비 면제지 거기다 걔는 또 다른 점을 더 갖고 석사 과정까지 학비를 받기로 돼 있어 그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인가 생활비 유지. 또 성대 반도체 가면 성대 반도체는 무조건 삼성에 다 취직되거든. 100% 삼성에 다 취직되는데 걔네들도 학비 면제에다가 한 달에 그때 당시에는 최근에 모르겠고 50만 원씩 생활비를 줬다. 우와. 기숙사비 면제. 우와. 부모님이 효도하는 말이야. 또 다른 이유도 뭐 알려줄까? 집을 나가. 진짜 열심히 해. 서울대 가. 거기다. 서울대 가서. 거기 국립대라 학비가. 학비가 일단 싸. 300만 원. 그쵸. 오. 학비다. 아. 그런데 과외 자리가 많이 생겼어. 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학습할 때 딸내미가 서울대 모과를 졸업하는데 얘가 선생님 대학 다닐 때는 과외가 금지돼서 아예 과외할 생각도 못해서 걸리면은 영창가 깜빡아 그치? 옛날에 그 3학년 때가 풀리면서 그때부터 과외를 조금씩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그때 과외 얘기 좀 내주고 근데 그 집 딸내미가 과외 롤레바이트도 계속 했단 말이야. 롤레바이트라는 것은 과외하는 금지인데 숨어서 집에 방문해갖고 몰래가 해주거나 이 주관에 해주거나 그걸 해주는데 걔가 한 달에 얼마 벌었는지 아니 600만 원. 보통 대학 졸업하고 처음 받는 월급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했던 시절에 아 그러면 내가 그 시죠 100만 원 한 달 수입이 약 500만 원. 와 오야 아니다 20만 원이었다 일반 직장 25배 25배에서 이 시절에 선생님도 과외가 들어갔고 과외를 잠깐 한 적이 있어. 수도 공부하네요 내가 때려쳐 쌤이 받았는데 내가 과외 밖에 있는 대학생이 근데 이때 하는데 얘는 30만 원을 받았어. 일주일에 가서 2시간만 해주면 오 와 개꿀인데? 독이 얘기해줄까? 선생님 후배야. 대학원 후배인데 공부를 좀 안 해. 근데 걔하고 친한 화학과의 여자 대학원생애가 있었어. 걔네 집이 오 잘 산대. 개무자. 잘 산대. 힐스테이트. 근데 그때는 저택에 산대. 장기가 있는 것 같아. 집에 지하층 1층 2층 3층. 오 근데 과외를 해달라고 해봤는데 걔한테 과외를 시켰나봐. 수학하고 과학도 물리만 대답을 해갖고 과외를 해주는데 막 물어보더라고. 형은 과외비 얼마나 달라고 했는데 누구 동생인데 걔 제 동생이야. 나 그럼 좀 싸게 해줘야 되잖아. 30만 받아. 대학원 졸업하면 한 달에 20만 원, 15만 원 정도. 대학 30만 원이면 일주일에 두 번 가고 30만 원 오 괜찮은 거잖아. 아는 사람이 이렇게만 받아. 그랬더니 얘가 한 2주 있다가 오더니 형 어떡하지 뭐? 왜? 엄마가 갈 때마다 30만 원 준대. 갈 때마다 30만 원을 줬는데 벌써 받은 돈이 곱하기 2주에 5 정도를 150. 2주가 안 됐어. 그때쯤에 와갖고 얘기한 거니까 대박 아니야? 그러면 한 달이면 300이야. 근데 아는 집이잖아. 얘기해줬어. 솔직히 말씀드려라. 어머니께 돈을 다 갖다 주면 드리고 아는 사람이 나왔고 돈 50만 원 정도 받는데 30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50만 원이라고 해도 대학생 신입사원 월급이 50만 원 정도 할 때야.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라. 내가 50만 원 달라고 해봐. 어머니가 이제 돌려드리고 나니
매일 줘야 되나 매주 줘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나 엄마가 이제 인식을 못 하신 거야 물어보시지 아는 집이니까 모르 그래서 어떤지요 한 번은 지금은 좀 비싸고 어? 한 달치는 너무 싸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우리 오실 때마다 드렸어요. 잘 산다. 어 집이 아 제가 사고 좀 크게 하죠. 잘 사는 집이야. 그 시절에 그 대학원 생겼으니까 꽤 차를 타고 다녔어. 가끔이지. 몇번 떨어뜨린다라고 할까? 한 번. 몇번 떨어뜨린다. 한번 떨어뜨렸을 것 같아. 그 정도가 온도 변화가 크게 같이 되잖아. 몇번 떨어뜨렸대. 얼마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되지? G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되지. 맞아요? 얘가 뭘 변한다고요? 증가한 변화. 증가한 열 에너지는요. CM 델타 T만큼의 온도 변화를 관측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온도계를 꽂아서 이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 변화를 관측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 B를 구해 본 거다. 자, Q분의 W가 됐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CM 델타 T분의 EN MGH만큼이 됐네요. 이걸 계산했더니 이 계산이 얼마가 돼? 아까 얘기한 4.2 줄법 칼로리만큼이 계산이 되셨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과거가 되고 없어졌어. 없어져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재 물리교육 과정에서 없어졌어. 이걸 중학교 때 아는 걸 취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삼적에너지 고정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물리법칙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근데 대부분 선생님 여태까지 주 문제들이 연습되어 있지 않나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전 이건 법칙으로 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썼는데 자, 위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쓰고 있는데 계속
위치 에너지라고 쓰고 있어. 대학에서도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공기장입니다. 바깥이 없을 때. 공기장이 바깥이 없을 때. 자, 물체의. 기반적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물체가 갖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가 이렇게 6.5점하다라는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쉬운 방식 중학교 수준에 맞는 방식과 그리고 고급스러운 최근에 나오는 교과에서 나오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자, 이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운데 올라가는데 체인이 있어. 아, 체인 같은 게. 그게 롤러코스터의 차를 붙잡아서 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해줘서 여기까지 올려줘. 자, 맨 위에 올라간 순간 어떤 느낌이 들지? 약간 정지하는 느낌을 받는데 순간적으로 최고점에서 정지하는 느낌을 받아. 앞 가니 한 뒤에 가니. 정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순간에 얘는 높이가 최대지. 네. 속력은 얼마인데 최소 0. 그러면 얘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얘가 받는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얘가 쏟아지듯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무섭지. 중력 변화를 가장 크게 시킨단 말이야. 그것도 내려오는데 똑바로 안 내려오고 약간 꺾어서 내려와. 그럼 몸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극한 공포감을 전달하고 대부분은 그 다음부터는 기억을 잘 못할 거야. 롤러코스터. 아! 그다가 그냥 끝나버리는데 롤러코스터. 자, 이때 얘가 내려오면 후. 살았어. 나. 근데 이유는 잘 안 들어주잖아. 맞아요. 키가 작아. 키가 작고 체중 많이 나갔어. 그건 아닌데. 많아지겠다. 야.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될까? 높이 감소하니까.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도
능력이 증가하죠. 지금 중력 방향 문제가 점점 빨라지고 운동의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바닥에 내려와. 자, 높이는 최소가 되겠지. 또는 처음 위치와 같다면 0이라고 나도 경험할 거고. 자, 그리고 얘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도 최소가 될 거고. 그리고 속력은 전체에 대해서 최대값이 돼요. 그럼 왜 나는 제일 빨라? 아, 그럼요. 방향이 바뀌어서 중력 반대로 하니까 속력이 느려지잖아요. 근데 이때가 가장 빠르게 되겠지. 자, 그리고 운동의 에너지도 최대값이 됩니다. 자, 이쪽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높이가 점점 감소해요. 증가하죠. 증가하고 퍼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속력이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도 감소하고. 그래서 결론을 짓는다면 이런 걸 볼 수 있어. 첫 번째, 내려올 때 공기장 마찰이 없다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누구하고 같아?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돼. 반면에 올라갈 때 운동에너지가 감소하지. 감소한 운동에너지가 뭐가 되니? 증가하지만 위반되게 쓰자. 그렇다면 감소하는 에너지는 서로 변화량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두 개 변화량의 합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뜻이 되버리지. 그런데 얘는 뭐가 돼? 나는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나는 것은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 값이 되게 0이 되어버리는 거지. 따라서 2분의 1 K1 더하기 2분의 1 P1이라는 것은 2분의 1 K2 더하기 2분의 1 P2가 되고 언제나 이 값은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쓰고 있다. 숨을 졸고 있으면 어떡해? 어? 몰라. 졸고 있으면 어떡해? 왜 그래 이게? 웃음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식물이 있는데 관절에 좋대. 웃음 무슨? 웃을 습에 반대. 아, 웃을 웃을 해. 진짜. 어차피 동태는 레이더스야. 검은색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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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무책의 일을 대치해 주는데, 자, 무책의 해준 일은 물체 운동의 논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어? 일 운동의 논리 정리였지? 네. 일 해준 물체 운동의 논리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의 종류에는요, 보존력이 하는 일과 비보존력이 하는 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보존력을 여기서 대표적인 공기자 마찰 등에 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포텐셜 에너지 정의에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보존력이 한 일의 음해값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지. 다 배운 얘기들이야, 그지? 보존력 할 때. 이 녀석을 짬뽕을 할 거야. 짬뽕을 해보도록 하자. 이거 N이 아니고 W야. 짬뽕을 해주면 얘는 이렇게 짬뽕이 되네. 델타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델타 U 플러스 WNC가 되는 거지. 그런데 자, 여기에서 델타 U만 2개랑 시켜주면 델타 K 더하기 델타 U. 아, K는 운동 에너지고 U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다. 어? 습관이 되고. 자, 이 값은 WNC다 라고 쓰게 됩니다. 여기서 만일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는 뜻은 WNC가 뭐가 된다는 얘기지? 0이 된다는 얘기죠. WNC가 0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델타 K 더하기 델타 U가 뭐가 돼? 0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정확하게 무슨 법칙에 대한 시계를 보던데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대표적인 몇 가지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력장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넌 이제 신입 아니야. 아. 신입이 아니야. 자, 역학적 에너지, 자, 중력장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이거 선생님들한테 스마트한 소리가 들었는데. 그래, 수업 중에 화장실 일단 줄게요. 물 좀 줄게요. 코 좀 풀 걸게요. 선생님 되게 자주하네. 어? 시은아. 많이 안 되네. 그러지 마. 공부하면 민규 같은 친구 되네. 아우야. 야. 내 채원이 같은 친구가 되고 싶어. 민규 같은 친구가 되고 싶어. 채원은 좀 아니지. 채원이 대략 속 빼먹어. 맞아요. 준혁, 준혁이하고 지훈이 같은 조용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다. 아, 알지. 난 얘지. 채원 10%였어? 김치현도 싫어했어. 시현이 엄청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 원래 누구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엄청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만 넌 대가리가 없어. 개놈아. 저 친구들이 개놈아 대가리가 없어. 이게 저희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했는데는 고집하면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최근에 즐거웠다가 좀 안 좋은 일도 있을 것 같고 아닌 것도 있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그 동네 식당이 별로 없는 동네야. 근데 식당 자체가 꾸짐들었는데 입맛에 딱 맞는 식당에 간 거야. 그래서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서장 좀 봐보잖아. 혹시 기억이 드세요? 그냥 그날이었거든. 먹죠. 없어서 못 먹죠.
좀 드릴까요? 그러더니 진짜 파는 거 이긴 분처럼 주면 보니까 그게 방울을 잡아먹고 어떤 아저씨분께서 개를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 대가리 부분을 씹어서 개머리 편? 개 대가리 새 대가리 자, 맛있는 자, 중력장면 우동과 역학들에 대해서 질문을 중력장면 우동과 역학들에 유용한 식은 2분의 1 m v1의 제곱 정확히 mgh1이라는 값이 2분의 1 mv2의 제곱 정확히 mgh1라고 하고 이 값을 인정하다라고 씁니다. 이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때 이제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자유막화의 방법을 자유막화의 불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유막화의 불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떤 기준 위치에서 특정한 높이의 물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높이를 라지 h라고 합니다. 이 물체 질량은 m이라고 합니다. 그 물체는 직선을 따라 내려와서 도착하기 직전의 속도를 v라고 얘기했을 때 이 v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의 에너지는 얼마야? 정지했으니까 0이지.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인데? 에너지 h가 됐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두 값이 항상 합이 어때야 돼? 얘는 그래서 m인지 h라는 값이 2분의 1 mv제곱입니다. 어? mm 지워져 버리니까 v제곱은 뭐가 되지? 2지 h가 되어버리고 v라는 값은 루트 2지 h가 되고 우리 옛날에 중력당도 배울 때는 이렇게 계산했다는 게 아래로 내려오는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등가속도 직선운동 10을 이용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 플러스니까 EGH는 낮은 속도 V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V제곱의 제곱인데 처음 속도가 0이잖아. 그래서 V는 루트 EGH라고 써서 이런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역학적인 모든 법칙을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라고 물리는 풀 방법이 무지무지 많아 무지무지 많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연직 삼각운동을 이야기해 보죠. 자, 연직 삼각은 바닥에서 위로 던져지는 물체 운동이야. 기준점이 있어. 자, 기준점 상에 물체가 있고 이 물체는 지금 현재의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라는 속력으로 던져지고 있다라는 얘기. v제로로 던진다. 그럼 얘는 최고점에 가서 어떻게 되고 보니까 멈추겠지. 이때 최고점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어? 그럼 저렇게 따로따로 쓰지 말고 한 거보네? 역학적 에너지 보는 법칙 저 노란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자, 처음 운동의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의 제곱 방위 0 퍼센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0이지. 자, 이 값은 자, 최고 지점에서의 운동의 에너지 정지상태 0이고 자,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되고 그럼 mm
지워져 버리고 H는 얼마가 되버리지? EG분의 V제로 제곱이 H가 되었다. 아, 이게 반직 상방운동이라고 합니다. 안 돼! 자, 이번에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에 대해서 살펴보자. 홍선 운동이죠. 이거 봐. 아, 진짜. 감기 아니야?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아. 약간 이 서대 어둡게 밤에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낮에 선생님이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엄청 힘들었거든. 애들 막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자마자 그냥 잠깐 잤어. 네. 이미 큐 테스트만 들어가고 또 이제 있나봐.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걸 일단 잤어. 자갖고 11시에 일어났나봐. 8시 반부터 자고 11시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어지러워.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최고 38도까지 갔지. 37.8도? 지금도 37도가 넘는 상태야. 있을까? 주택이겠지. 네. 창문 소파인데. 어떤 열심히 좀 준비가. 오늘은 쉬고 있잖아. 뭐 사정이 있어 빠지지만 선생님들은 사정이 있어도 못 빠지고 힘들어도 수업한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 코로나 관련된 수업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아주 시험 때 마스크 두 개 있어. 시험 때인데 안 해줄 수도. 때로 성적이 걸렸으니까 마스크 두 개 쓰고 수업해 준 선생님 계시다. 원래는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 그때 그 선생님 준 장비도 없고 학원에서 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정이 있더라고. 그리고 실제 보니까 끝나고 지나가 보니까 그렇지. 처음에 신종플루가 신종플루도 사람 많이 죽었어. 그것도 비슷한 바이러스인데 조류독감이 신종플루라고 해서 미안하다. 돼지독감이구나. 원래는 이름이 돼지독감, 돼지들한테 생기는 독감인데 이게 사람한테 인수가 이동병이 되면서 이게 신종플루라는 얘기야. 그때도 사람 많이 죽었어. 신종플루 옆에 가면 막 사람한테 항의하고 그랬어. 그때 선생님 목동에서 수업할 때인데 목동 이대 병원에 신종플루 환자 한 명이 입원을 했거든. 막 사람들 쫓아가면 막 항의하고 막 그랬어. 이게 왜 이 병원에서 가냐. 많이 죽은 또 유명한 탤런트 아들도 걸려서 죽었어. 놀러와가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옛날에. 너네 때부터 되게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김구라 아들 나오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컸지. 다 컸는데 걔네들 어릴 적에 나와가 프로그램 같은 하는 게 있었거든. 거기 나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신종플루로 죽었대. 근데 지금 코로나로 죽고 딴 소리가 없지? 죽이면 죽을 거야. 어디선가 죽고 있는데 예전처럼 대단하게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지. 더군다나 선생님은 백신을 최후 접종까지 다 했어. 맞아. 5차까지 주사 아픈데 하나도 안 되네. 쟤 왜 주사를 뾰족해요? 살까살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어? 힘은 같아도 뭐가 달라? 표면적이야. 단면적. 단면적이 다니까 뭐가 달라? 압력. 큰 압력을 찔러드리네. 사람이 있다는 건 왜 큰 압력을 줘서 들어가자. 요즘은 에어컨으로 쏘기도 하잖아. 와, 기술 좋아진다.
요즘 단체 접종할 때 에어컨 많이 써. 에이케. 딱 대고 탁 쏘면은 공기 압력으로 넣어줘. 근데 이제 깊이 조절이 안 되니까 혈관 주사나 이런 것들은 에어컨 같은 거 타고 일반 접종을 할 때. 근데 피하 접종 하는 방법이 있고 근육에 넣는 방법이 있고 혈관에 넣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하 속 근육에다가 놔야 돼. 일반적으로 근육 주사랑 맞는데 더 깊이 찔러놨나 봐. 그래서 중간중간 에어컨 같다는 거. 자, 세 번째. 자, 품을 쓰는 거 원을 살펴보자. 자, 품을 쓰는 거 원이라는 것은 품을 쓰는 거 원이라는 것은 자, 수평관을 건져주는 것이 원인데 이렇게 자, 여기 높이가 H라는 높이 자, 질량 L이에요 L가 수평방향으로 V인체로 가는 폭력으로 던져져 수평방향으로 던져졌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때 품을 쓰는 동을 다 생각하지 말고 속력만 본다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이 V가 되는데 V가 얼마일지를 계산해볼게 자, 처음 위치에서는 운동에너지 가지고 있지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 자 그리고 나중 위치에서는 운동에너지만 가지고 있지 자 그러면 MMM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지워져 버리면 V의 제곱이라는 부분은 V제곱, 제곱 플러스 2지 H가 되겠지 자 V는 자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루트 V제로 제곱 플러스 2지 H라고 자 그래서 이런 품을 쓰는 거고 요번에는 비스듬히 위로 던져진 품을 쓰는 거 아 눌렀어 기회주 오휴 아 지원이 속에서 빠졌는데 저보다 먼저 이렇게 자 그래서 폼을 쏘는 거는 현재 자 이쪽에 물체를 다 어떤 각도 세타의 각도로 V제곱으로 질량 M인 물체를 던졌어요. 이 물체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지. 맞아요? 이때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자, 이 지점에서 얘가 갖고 있는 속력이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X방향의 속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얘는 수평방향의 속도가 X방향 속도가 어떤 속도를 갖고 있죠? V제곱 코사인 세타라는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Y방향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나요? V제곱 사인 세타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속력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X방향의 속도가 계속해서 최고점에서도 남아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Y방향 속도는 멈추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Vx라는 것이 V0, 코사인 세타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을 수 없으면 될 것 같아. 최초에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지. 2분의 1 mpg로 적을게. 나중에는 x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일어나는 말이야. 2분의 1 mv제로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mgh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자. mgh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제로 제곱으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야.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뭐가 되어버리니까 2분의 1 mv제곱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h값은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나요? 이때 h는 2지분의 v제곱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노트를 구할 수 있다. 또는 이런 방법이 있어. x방향의 속도가 항상 어떻다라고 해서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그 y방향의 운동에너지가 y방향의 운동에너지가 최고점의 높이를 결정해 준다라고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맞아요? x방향 운동에너지는 항상 여기가 포함해서 써볼게. x방향의 운동에너지는 항상 계속 존재해. 계속 존재한다.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져서 h는 바로 뭐가 되는지 2지분의 v제곱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단신자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천정이 있어요. 자, 연직방향은 원래 추가 매달려 있는데 실의 길이가 L이었대요. 자, 얘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갖다가 놓았어요. 세타 제곱만큼의 각도만큼 이렇게 놔서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잡고 있던 물체를 이렇게 되면 물체는 중앙을 지나겠지. 라고 그래. 중앙을 지날 때 얘 속력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보통 기준을 여기를 놔도 되는데 여기를 놔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해. 보통 문제는 여기를 기준으로 많이 써서 그래.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기준점 마음대로 정해도 되겠지. 여기를 썼거든. 시점을 썼는데 요즘은 그냥 지켜면 많이 써도. 자, 한번 보자. 얘가 가는 높이는 얼마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지? L 코사인 세타 제곱이 돼버리지. 그다음에 삼각비에서 L에 대해서 밀폐현상 보이니까 L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전체 길이는 얼마야? L이지. 네. 그럼 이 높이는 얼마일까? L 곱하기 1 대기 코사인 세타 제곱이 돼버리겠지. 맞아요? 맞냐고요? 네. 자, 그렇다면 최초에는 어떤 에너지 갖고 있었어요? mg h니까 l 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자, 이 값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m, n 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지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으므로 v는 루트 2g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단지자의 취하 지점에서의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면사의 운동에서의 속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는 미끄러져서 내려온다라고 할 때, 자, 이 윗면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윗면을 통과하는 속력을 알아보고 하자. 최초에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죠? mg h를 가지고 있고요. 바닥에 내려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만 있죠. 따라서 운동 경매가 한 일이 똑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운동 에너지로 중단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력 관계 없이는 항상 어떻게 속력이 루트 2지 h가 되어버리는 거지. 아시겠어요? 루트 2지 h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거기에 예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풀어보세요. 우와. 다 풀어보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탄성력이 다 풀어봐야 돼. 특히 몇 쪽에 나와 있는 문제냐면요. 305쪽에 체크 표시되어 있는 예제 가장 마지막에 뒤에 있지. 네. 과거 내신 문제로 나오죠. 아. 자, 그러면 탄성력에 대한 단지력과 어떤 에너지 구조를 얘기해 볼까요? 아, 질문을 받을까? 숙제 질문? 숙제 질문. 지난번 숙제 질문. 지난번에 퍼내시면서 숙제 안 했어? 아니요, 오늘 얘기한 거죠. 그 전개 숙제였니? 운동 에너지가 숙제였니? 어디가 숙제였어요? 1? 숙제가 없었는데 없었어? 네. 아씨. 숙제 실력 향상. 자, 탄성력에 의한 단지력과 역학적 에너지. 엄청 긴 용수철. 용수철 길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근데 그거를 중간에 잡고 막 흔들어 보면 어떻게 되지? 출렁이지 위아래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운동을 단진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공유자와 마찰이 없다면 이 관계에서 뭐가 있거나 역학적이었는지 보존이 필요하다고 해요. 나머지 10분만 참으면 끝나면서 자, 얘는 일반적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구성될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 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뭘 갖게 되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용수철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용철에 저장된 에너지로 뭐라고 썼지? 항성 얘기한 포텐셜 에너지 1 KX의 제곱이라고 해야지.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수평 방향으로 운동할 때까지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자,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상대까지만 설명해주고 시범에서 방식을 다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상대까지만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용수철에 질량이 N인 물체가 매달려 있고, 얘는 수평 방향에 움직이니까 중력이랑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어때? 똑같으니까 필요 없겠지. 지면상의 중력이다라고 보면 되니까 0이란 말이야. 용수철 상수가 M이고 질량이 K이야. 여기에서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전기의 상태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용철을 잡아당겨서 길이를 최대로 늘려봐요. 얘가 전기 상태로부터 A만큼 늘어나 있다라고. 자, 이 상태에서 붙잡고 있겠지. 자, 잡았다가 놔요.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겨져 가죠. 당겨져 가요. 당겨져 가면 얘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X1이라는 기분이 늘어난 상태. 자, 그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중심점을 다시 지나겠죠. 자, 중심점을 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마지막으로 관성 때문에 더 압축해서 들어가요. 자, 얼마큼까지 압축해 갔냐면 지금 X만큼 압축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압축 압축되고 A까지 압축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곳을 지날 때 얘는 속력이 0이야. 하지만 이때는 속력이 생겼지. 이 원이라고 되죠. 그리고 중앙 지점을 지날 때는 속력이 다시 V가 되고, 자, 계속 압축해서 가면 속력이 느려지는 상태로 V라는 속력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얘가 가는 용수철의 역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하면 얘는 얼마? 2분의 1 KA 제곱이에요. 자, 이곳에서는 운동의 에너지 얼마가 되어버리지?
kx1의 제곱입니다. 자, 이곳에서의 운동의 에너지는 mv 제곱이고, 이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의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데 2분의 1 kx2의 제곱이다. 이때 공기장이나 마찰이 없다면 이 모든 값들이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2분의 1 kA의 제곱은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과 같다. 자, 이 값은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2의 제곱과 같고, 이 값은 2분의 1 mv의 제곱과 같다. 라고 해줄 수가 있다. 살펴보니까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들의 합이 항상 어떻게 되고 있다? 일정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 요 얘기까지 살펴보고 연직 방향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질문 시간이 좀 남았어요. 약 2분 정도 시간 남았어요. 동안 질문 누가 친구래? 야, 질문 감 없나? 말끝이 흐려.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질문. 유튜브에서 봤던. 물리 난제. 물리 난제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게 있길래 그런 걸 하나. 물리는 다 난제인데. 난 뭐라고? 왜 난질 수밖에 없냐면 인터넷에 지금 화제가 됐다고. 화제가 됐어? 화제가 됐다고. 근데 어떤 면인데? 패치나잖아. 예. 조건이 부족한 어디야가 이런 게 저게 있겠지. 저울이 있대. 디스플레이까지. 조용히 해봐. 지금 얘기하자. 야. 조용히 있는데 뭐. 양쪽 저울에 비커가 있는데 둘의 비커가 똑같은 무게양으로 채워져 있어요. 네. 근데 하나는 한쪽에는 가벼운 타구공이 비커하고 연결돼 있고 한쪽에는 무거운 쇠구슬이 다른 것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비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가 이제 인터넷에서 되게 화제가 됐어요. 이 물체의 이 쇠구슬은 부력을 받아서 부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래로 눌렀을 거야. 그리고 타구공은 어때? 그 부력의 크기만큼의 타구공의 질량을 갖고 있다고 아래 매달려 있으면 둘이 서로 평형을 이루겠지. 뭐가 난제야? 그래서 그냥 어느 쪽으로 기울까가. 그건 조건에 따라 다르지. 근데 쇠구슬이 무거워. 아니 쇠구슬 무게하고 상관없어. 쇠구슬의 부력이 중요하다고. 부피가 같아. 부피가 같아? 네. 부피가 같으면은 타구공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타구공 밀보다 작지. 네. 타구공 밀보다 밀도가 공보다 작기 때문에 타구공에는 뭔가 꽉 채워졌다 하더라도 안에 공기가 또 들어있단 말이야. 네. 그럼 타구공의 질량은 이 쇠구슬의 부피가 같나고 해야 돼. 쇠구슬의 부력과 크기가 부력보다 작다. 부력보다 작기 때문에 쇠구슬 쪽이 담겨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난데도 수호 세경담과 하자마자 다시 아 치워 더러워. 아 너무 더럽대. 더러운 거 맞잖아. 더러워. 우리 오늘 폐정 잘 입어야? 아니 나 오늘 안 돼. 아우 더러워.